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예쁜 꽃들도 많이 피었고 나들이객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뿌연 공기,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꽃가루입니다. 특히 이 꽃가루는 이달 들어 계속 공기 중 농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흔히 꽃가루 알러지라고 하면 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나무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날리는 건 바로 삼나무 꽃가루입니다. 이 삼나무 꽃가루는 제주에서 1월 말부터 날리기 시작해서 2월과 3월에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4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날리는데요. 일반적으로 3월에 공중에 삼나무 꽃가루 분포가 최고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꽃가루를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인 겁니다. 실제로 제주 지역은 삼나무가 많기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 유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19세 이하 아토피 유병률이 7.27%로 전국과 비교하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꽃가루 노출 기간에 따라 감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에 1년 이하로 거주한 경우 감작률이 3.8%에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14.8%,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9%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러지는 원인 물질에 노출이 안 되면 증상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외출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라고 하니까요. 이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농도가 비교적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1도로 오늘만큼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떨어지고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상과 육상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